공개합니다. 그나저나 벌써 12시네. 갑자기 신데렐라 구두 줍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번 차트의 주인공과 관련된 힌트였습니다. 대놓고 힌트인데요. 요즘은 12시 하면 신데렐라 말고 이분이 생각난다고 하죠. 아쉬워 벌써 12시. 많은 사람들이 커버하며 이슈가 되었던 벌써 12시.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 가청아 기청아 2019년을 본인의 해로 만든 청아님. 2020년 가장 조심해야 할 GT 아이돌 7위는 청아님입니다. 2019년은 청아님에게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 1월부터 좋은 소식이 들렸었죠. 아, 노래 잘 됐죠. 데뷔 1년 7개월 만에 첫 1위를 달성하고 벌써 12시 이 한 곡으로만 무려 7번의 1위를 차지합니다. 연이어 낸 스냅핑도 생행 성공. 2019년 여자 솔로 가수로 성공 가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청아! 청하! 와. 놀랐어요. 열일하다 보니 시상식에서 상을 다 긁어 왔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청아님. 과연 2020년도 이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청아 씨 사진을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의 후의 기운 한마디로 2018년도랑 19년도 상반기 이때가 좀 괜찮은데요. 오, 진짜 잘 됐죠. 정말 잘 됐죠. 본인만의 생각이 되게 뚜렷한 분이에요. 좋게 말하면 약간 천재성이고 본인만의 그런 창의력 그런 걸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분도 작사 작곡 같은 면에서 다 좋아요. 야. 와. 실제로 청아님은 이번 네 번째 미니 앨범에 자작곡을 실었었죠.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자작곡을 만들면 저작권 부자 각입니다. 2020년도 그 후반기쯤에 약간의 그 남자와의 스캔들 또 소속사와의 갈등 이런 게 좀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낮추진 않습니다. 와, 본인한테 그 관, 통제하는 관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역시 가청아. 본인 관리가 뛰어나 역경도 지혜롭게 이겨낼 거라고 하니 안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청아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점 하나. 청아 씨는 말을 되게 애교스럽게 한다거나 아 맞아요 맞아요 털털하죠. 털털해요. 다시 본의 아니게 약간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아. 본인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주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되게 단호박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맞은 건 맞다 이렇게. 오 그런 게 있어. 벌크러쉬야. 청아님은 입에 발린 말이나 애교를 못해 오해를 살 수 있으나 그저 수줍음 많은 소녀일 뿐이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허. 무대 위 카멜레온 청아님. 다음 컴백 때는 또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심장 부여잡고 기다리겠습니다. 2020년 가장 조심해야 할 GT 아이돌 7위는 청아님입니다.